를 드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들의 아픔을 나누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고아들에게 바이블 타임 성경책을 보급하며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바디 사역자들은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고아주일 예배가 열린 뉴욕 우리 교회. 고아들을 위한 참회와 용서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예배는 전 세계 고아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예수님 마음과 같이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원태 목사는 이날 대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대인 전쟁 고아였던 에스더와 대부와 같은 양아버지 모르드개의 관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고아들의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고아들을 위해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바디 단체의 선교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원바디 아메리카 이사장 김동우 장로는 상처받은 고아들을 위로하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바이블 타임 성경책을 중남미 모든 나라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바디 박소라 선교사는 전 세계에는 1억 6천만 명의 고아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성경 읽기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아 주일은 특별히 원바디라고 하는 선교 사역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바디의 그 같은 사역으로 동참하면서 하게 된 특별 주일이지만 이 고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삶을 향한 마음들을 배우게 된것 같고요. 모든 교회들이 약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혼의 자식처럼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